그러면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한국전력. 아, 한국전력 얼마에 사셨어요? 22,000원이요. 2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네. 한국전력은 언제쯤 사셨어요? 얼마는 안 됐지만은 액면가가 5,000원이고, 네. 다른 액면가 100원짜리도 많이 가는데, 5,000원이 우리에서 샀더니만, 무거울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시청자님, 원래 종목을 고르실 때 액면가 대비로 현재 주가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많이 보시나 봐요. 좀 보긴 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보고요. 네. 그러면 네. 한국전력 예전에도 매매했던 적 있으세요? 친척이 한국전력에 다니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봤어요. 그랬는데, 당기는 그 저기는 목표 주가. 예, 주가는 얼마쯤 갈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고. 장기를 봐야 되나, 짧게 봐야 되나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러면은 혹시 뭐 기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좀 이렇게 보긴 보는데요, 좀 미숙하죠. 아, 그러면 원하시는 목표가, 그러니까 뭐 25,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연말까지 들고 있고 싶다, 이런 기준은 안 세워 놓으셨고, 시간적으로는 여유는 있으신 거죠? 네네, 여유는 있는데, 지난번에 25,000원 가는 걸 봤기 때문에, 25,000원 더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샀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한국전력 좀 알아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으셨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예, 한국전력입니다. 원래 이 투자자분들마다 종목을 고르실 때 보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적을 정말 면밀히 보고, 어떤 분들은 뭐 CEO라든지 아니면 뭐 액면가 이런 밸류에이션 위주로 보시는 분들, 차트 보시는 분들. 그런데 이 종목은 뭔가 좀싼 듯한데 안 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지인분이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탄탄한데 왜안 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입니다. 큰 손실은 아닌데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 있으시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객장에서 오시는 관리해드리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유틸리티 종목들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틸리티 종목군에서도 정부 지분이 많은 공기업, 종목들은 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고,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주들이 주주 우선주의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뭐 세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미원상사라는 굉장히 좀 약간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 물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불행 중 다행히도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의 이제 수익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정부예요. 산업은행이 지분을 32%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기재부가 18% 갖고 있어서, 지분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51%, 국민연금이 6.5%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2년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최악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냥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뭐예요? 3조, 32조 나왔죠. 32조 나왔던 회사인데, 작년에 적자가 조금은 개선이 됐고요. 올해 흑자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면은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는 통상 1분기가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2분기는 좀 쉬고 3분기가 조금 좋아지고 그리고 4분기가 좀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질 텐데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올해 정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력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력 비용을 좀 올린다 하더라도 비용 통제를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기준으로는 여전히 흑자 기준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원 이상은 나와줘야지 한국전력이 그나마 주식으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주가가 쭉 올라갔던 그 기대감은 결국은 전력 소비에 있어서 마진을 조금은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전력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이 22,000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전히 전력 가격은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 상장을 시켰으면 주주 친화적으로 전력 요금이 좀 올라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전저점 깨지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1분기 실적 만약에 적자 나오면 매도입니다.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는 갈림길은 1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정해지는 게 맞고 분기 이익이 2조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렸는데요. 이 한국전력의 소비자는 전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하기에 좀 힘든 사업 구조여서 좋은 회사일지는 몰라도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 주시네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시원하게 잘 들었어요. 예, 다음에도 종목 고르실 때 저희 매수 질문도 받으니까요. 신청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